안녕하세요. 오늘 요즘에 빙이라는 드라마? 빙인가요? 그 드라마? 네. 빙이? 지금 고준희 단발 중에 이번 드라마에서 나온 빙이 맞죠? 네. 그 단발을 하고 싶으신데 그 단발은 아예 일자시잖아요. 네. 그냥 일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감이 조금 있는 스타일. 네. 아 근데 앞머리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앞머리 약간 그 일자머리 느낌에서 앞쪽 느낌 어차피 지금 층 좀 있잖아요. 네. 층 있기 때문에 이거 층 좀 연결하고 네. 그리고 숱이 조금 쳐져 있어요. 느낌 네.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느낌보다는 조금 그 무거운 느낌이시잖아요. 그 느낌이 네. 약간 그거보다는 좀 소프트 단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 네. 느낌이 안 나고 있어요. 빙의 단발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 단발인데 네. 뱅 스타일이고 앞에 라인에 층이 있고 이 정도? 네.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샵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14년? 14년? 네. 어, 오래되셨네. 여기서 모델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친구들은 어디 계세요? 차에? 지금 아니요 코엑스몰에서 아. 쇼핑 하고 있어요. 오. 아침 네. 여기 9시 반 차 타서 지금 서울에 서울 친구 있거든요. 서울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같이 지금 쇼핑하고 놀고. 명부 갔다가 언제 내려가세요 그럼? 11시 아 11시 막차 타고? 네 지금 광장시장 가려고요. 아 광장시장? 네. 와. 광장시장 또 한 번씩 그런 데 가면 재밌긴 해요. 네, 저기 뭐지 친구가 동묘? 요즘 TV에서 찾아놨는데 거기 시장 또 데리고 가서 한번 또 잘라볼까요? 네 애매하네요 조금 그냥 뚝 자르기가 네. 길이 설정 좀 다시 좀 해볼게요. 네. 해서 최대한 예쁘게 기티로 넘겨요. 거의 안 당기시죠? 어 짧을 때는 넘기고, 예 네. 보통은 안 넘겨요. 이기장 했을 때 넘길 거예요? 이기장 했을 때는 안 넘기고. 안 넘기고. 네. 턱선 이 정도? 네, 턱선보다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좀 더 짧게요. 네.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일자 단발 자르고 여기까지 오시고 주변에서 잘라드렸을 텐데 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으세요. 점프하는 거 좀 보면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점프하는데요. 채널 많이 봐주시나봐요. 네, 한 번씩. 자주.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샵 찾기 힘드셨죠? 아니요, 친구가 가이드 해줘서 아. 금방 찾았어요. 여기 외국인인데요? 가이드까지 붙이고 다니시고? 네, 친구가 서울 하니까 지리를 잘 알아서 도보로 왔어요. 코엑스에서 아, 한 5분 정도. 샵 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예. 자, 길이 어떠세요? 길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겉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베이스 커트를 다 마쳤고요. 여기에서 네. 한번 말려보고 형태감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네. 혹시 모델로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후기 후기 신청곡이요? 네. 제가 좀 목 운동을 많이 시키죠. 저도 많이 시켜요. 네, 이렇게 립라인을 깨끗이 잘라줘야 선이 길어도 예뻐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지금 끝머리 좀 무겁진 않아요?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위쪽 머리 좀 제가 지금 가볍죠. 위에 여기. 네, 네. 지금 네, 조금 잘려서 나왔어요. 네네. 층이 조금 이게 뜯겨져 나간 거예요. 아 뜯겨져 나간 거. 자른 게 아니고 수술친 게 아니라 뜯겨져 나간 거죠. 너무 지금 탈색 많이 해서 뜯겨져 나간 거예요. 싸운 건 아니시고. 네. 네. 싸움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싸움한 건 아니시랍니다.
많으면 15명에서 뭐 20명, 25명 이렇게 있잖아요. 반지 나라는 진짜. 네. 근데 그냥 아, 재수없겠다 이거 말하면 너무 많은데. 아니 하시다가 막 아니. 궁금증 유발만 하시고. 아니. 네, 어차피 지금 숨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조금 연결을 될까요? 네. 조금 커트링하는 것 같아요, 전. 허벅지를 받고 싶어서. 안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솔직히 요즘에는 펌업에서 잘 나오는 머릿결보다는 안 나오는 머릿결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머릿결이 대부분 상해져서 네. 솔직히 이 정도 머릿결 없고 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머릿결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일부 정도 키워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감각에서 가면 갈수록 커 봤어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느낌을 낼까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좀 틀려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좀 아무래도 파마 뭐 이런 느낌의 스타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제가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좀 뒤쪽으로 가네요. 아니요. 옳은 말씀 하시는데. 멀리서 오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 너무 싸요. 멀리서 가끔 생각보다 근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진짜.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제 너무 멀리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죄송해 갖고 안 오셔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커트하러 뭐 여기까지 오시니까 뭐들 하신다고. 저야 감사하지만 중간에 이제 퇴출되시는 분. 저는 여행경 온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네. 돼요.
네. 오늘도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진 찍고. 네. 맞습니다. 네. 사진 찍게.